오, 이거 조회수 야무지네요. 너무 오랜만에 한다. 미스테리. 이번 달 아니마방한테 23,000 개수한네 야라이. 막연아, 그만큼 열심히 할게 내가. 아깝지 않게. 고마워 진짜. 자, 오랜만에 봅니다. 이름 미스테리 수원역 꿈의 공전 모텔 괴담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 간판, 수원역에 있는 꿈의 공전 모텔입니다. 인신매매 범죄 괴담이 대세였던 작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일단 저는 1990년생 대학교 2학년이고요. 모태솔로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여자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어요. 따라서 여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요. 방금 새벽 1시 10분쯤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고 오른쪽 육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팔을 잡으시면서 아지야, 아지야, 놀다 가라. 싸게 3만 원 해줄게. 응? 놀다 가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집에 다 온지라 그냥 무시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저게 뭐죠? 유사성행위 같은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역시 이런 거 묻는 데는 그 어떤 사이트보다 이종격 투기 카페가 탁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미심쩍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닉네임 모노폴리자라는 유저가 단 댓글. 동대구역 거기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묻힐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또 다른 미심쩍은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리프트라는 유저의 댓글에 대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드리프트라는 유저의 댓글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없고 얼굴은 전지현보다 예쁜 여자가 이 가방에 실린 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카페는 점점 이 드리프트라는 유저의 댓글에 난리가 나는데, 진짜입니다. 2001년도 상병 휴가 때 저는 수원역에서 내렸는데 아저씨 2만원 2만원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길래 전 그냥 급한 마음에 따라갔었죠. 방에 먼저 가있으라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2만원을 주고 기다렸었는데, 가방을 든 아저씨가 한번 오셔서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돈부터 달라길래 돈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2분 후에 어떤 여행 가방이 하나 들어오더군요. 준비하고 가방을 열어보기로 보라길래 열어봤더니 진짜 얼굴이랑 몸매 라인이 정말 예쁜 여자가 가방에 들어있더군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이상한 걸 못 느끼다가 순간 가방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세히 봤더니 팔다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잊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정신 차리자마자 전 냅다 뛰어갔습니다. 진짜 웃는 게 너무 예쁘고 몸매도 너무 좋았고 이 목 라인하며 제가 생전 이렇게 미인은 처음 봤었어요. 생머리가 찰랑거리는 아가씨였는데 근데 전 너무 무서워서 미친놈처럼 군복 입고 수원역까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뭐 성매매라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마음만 아파하다가 그냥 집으로 갔는데 이후로 그런 쪽으로 한 번도 발길은 둔 적이 없네요.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입니다. 수원역 건너편 수원역을 등지고 왼쪽편에 그 당시 꿈의 궁전이라고 진짜 있었던 모텔인데요. 제가 겪었던 그 일은 그 모텔에서 일어났었어요. 같이 갔던 제 후임은 그나마 나은 게 사진은 멀쩡하고 선글라스 쓰고 들어와서 안 벗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한쪽 눈이 없더랍니다. 그 후임은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수원역 꿈의 궁전 모텔 이야기. 과연 진짜였을까요? 수원역 꿈의 궁전 괴담은 이 글을 토대로 캡처가 되어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게 되고 비슷한 이야기를 안다는 어떤 분의 글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왕고 때 심심해서 미쳐버릴 때였죠. 신병들 100일 휴가를 갔다가 속속히 복귀할 때 애들 보고 가서 재미 좀 보고 들어왔냐라고 한 명씩 물어봤는데 한 명 표정이 진짜 졸라 안색이 창백한 겁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았어요.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무드를 잡어? 휴가 갔다 온 놈이. 그때 전 그 후임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녁 점을 끝나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술 먹고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 여관 주위에서 돌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랍니다. 매춘업이었죠. 그 후임이 술김에 돈을 지불하고 더 얹혀주면서 말 잘 듣는 아가씨로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씩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 후임은 전형적인 여관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딴엔 마인드 좋은 아가씨로 선택하려고 한 거였죠.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랍니다. 후임은 성질이 뻗쳤는지 박치고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아주머니가 자세히 보니 등 뒤에 뭘 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 잘 듣는 아가씨로 데려왔다고 하면서 무슨 보따리 같은 걸 내려놓더니 즐길 만큼 즐기고 입구에 계속 있으니까 나가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임놈은 술 취해서 골뱅이가 된 여자를 데리고 왔나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따리를 하나 둘 풀어가는데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웃는 얼굴이 나오고 그런데 이 옷 소매를 풀렀을 때 이상한 건 몰랐는데 어깨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팔 소매를 걷으려고 봤더니 팔이 없는 것 같아서 후임은 너무 취했나 싶어서 아래쪽을 확인해 봤는데 천에 구멍 하나만 딱 뚫려 있고 팬티를 안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천을 다 풀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팔다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왔고 그 욕을 함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오빠, 오빠 왜 그래? 하면서 꿈틀꿈틀 튕겨오면서 다가오려고 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씨발만 외치면서 그대로 뛰쳐나왔는데 입구에 그 아주머니가 총각 재밌었어? 하면서 낄낄 웃더랍니다. 그놈은 이미 자기가 거의 실성한 상태였다고 하면서 택시를 잡을 생각조차 안 들었고 겁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하기 며칠 전 그놈은 무슨 히스테리성 모식인가 뭐 판정으로 의무대에서 사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행보관이 말해주더군요. 13년 전에 제가 들었던 후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원역 꿈의 공전 모텔 괴담.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왜? 왜 그 여자들이 가방에 들어있었나? 그 여자들은 빚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는데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채를 쓰고 어떤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도망갈 수 없게 팔다리를 자른 것이죠. 그리고서는 가방에 그녀들을 담아 그렇게 평생을 도망갈 수 없게 매춘을 시켰다고 한 그런 정말 끔찍한 이야기, 수원역 꿈의 공전 모텔 괴담이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아마 2000년 중반 때였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004년, 6년? 충분히 그때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이라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섭다. 소름 끼친다 이거. 와. 바로 다음 공포 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스테리.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에서 엄마를 구한 유튜버 이거 존나 긴 거 아니야? 사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보자. 다음은 부산 해운대 여대생 실종 사건입니다.
사람이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행적인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앞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의 의미, 전진, 시작, 효시, 혁명, 이는 그 자체로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까닭에 사람은 살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또한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가는 것인데, 2012년 4월 4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2년 4월 4일 당일 근처 해운대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던 문정민 양은 곧 산책을 하러 나간다며 다시 집을 나와 근처 대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시각은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문양이 집 밖을 나선 지 약 30분이 지난 밤 11시 54분 문양은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로 문양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강가다. 곧 들어간다. 그리고 문양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윽고 약 3시간 가량이 지난 2012년 4월 5일 오전 2시 30분경 이 새벽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문양의 어머니는 이윽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도 문양에게는 일체의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문양이 사라진 대천공원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문양의 신변을 확보한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졌다면 목격담이라도 있었을 텐데, 혹여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발견이 되었어야만 했었던 이 문양의 실종사건. 그러나 문양이 사라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4월 9일부터 이틀 동안 문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공원 근처의 해운대 교육지원청 인근 기지국에서 총 3번 포착되었다는 사실만을 남긴 채로 말이죠. 여기 문양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문양이 실종된 지 8일째 되는 2012년 4월 12일 오전 9시 경찰은 문양 실종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양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잠수부들의 노력 끝에 문양의 시신은 대천공원 호수 아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6시간 20분 만에 성과였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대천공원의 호수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문양의 시신을 거두어 부검을 실시했는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문양의 시신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양은 물에 빠져 익사를 했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양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양의 시신 상태가 아닌 다른 곳이었죠. 휴대전화가 문양과 함께 호수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양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경찰은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문양의 휴대폰은 익사 추정 시간 이후에도 세 차례나 휴대폰은 신호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고장난 휴대폰이 시내로 내보낼 확률은 한없이 0%에 수렴하는데, 그리고 사체가 이어폰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익사의 위기에 처해 허우적거리게 되면 이어폰이 귀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문양은 놀랍게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사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문양은 자살을 의심할 상황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양은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2학년 과정을 밟고 있었으나 다른 대학으로 전과를 준비하기 위해 실종 당일에도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했으며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까지도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전혀 자살의 기미가 일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4일 만에 2012년 4월 16일 경찰은 문양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고, 사건 당일 호수 근처에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에 빠진 휴대폰의 신호가 잡힌 것은 그저 단순 오작동이며, 이어폰의 경우 대역을 통한 2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귀에 꽂혀있는 경우는 17차례나 나왔다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족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문양의 죽음은 1년이 지난 아직도 여전히 사고사로 규명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경찰의 실족사의 발표에 의문은 존재합니다. 대천공원. 문양이 익사한 대천공원은 평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데,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밤 11시 50분을 고려하더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유동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양이 사고로 물에 빠졌다면 분명히 들렸을 살려달라는 그 문양의 외침을 아무도 그 누구도 들은 바가 없었으며, 대천공원에는 그 옆에 호수에 1.2m 높이의 철제 펜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풍이 세게 불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호수 근처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정말 소름돋는 사실. 휴대폰이 보낸 신호. 4월 9일 낮 12시 18분. 4월 9일 오후 5시 47분. 4월 10일 오후 4시 18분. 사건 당일, 문양은 사건 당일 4월 4일 은행에 들려 2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특히 사건 일주일 전 심한 구토와 설사로 병원에서 실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양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존나 소름 돋는데. 이거 실화잖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1.2m 펜스야. 넘어가기 힘들다고. 아무리 강풍이 세게 불어도 거의 태풍급이 와야 넘어갈 수 있고, 완전 폭풍우가 몰아쳐야만 날아갈 수 있는 그 펜스의 높이인데. 그리고 대천공원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인천에 살고 있는 나 역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부산의 해운대 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 그 공원인데, 거기서 새벽 뭐 4-5시도 아니고 11시 20분경에, 이야, 이거 너무 무섭다. 휴대폰으로 이게 신호가 갔다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아무리 그 휴대폰이 방수라고 할지라도 물에 떨어지면은 휴대폰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가라앉는단 말이야. 휴대폰 물에 떨궈 본 사람들 알 텐데. 존나 무섭네 이거. 세 번이나 신호가 왔대. 세 번이나. 경찰들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치?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실족사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야, 존나 미스테리다 이거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집 안에서 나 혼자 있는데 주방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혹은 그냥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야. 그런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을 텐데. 욕실에서 그냥 무언가에 놀라서 죽은 거지. 과학수사대든 어디든 맡겨봐도 그냥 심장마비야. 갑자기 놀래서. 그럼 경찰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로.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존나 무섭지 않아? 그런 식으로 신고되는 사망사건들이 꽤나 있을 텐데. 혼자 있는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 화장실 갔다가 문 앞에 자전거 세워둔 게 쓰러지면서 문 막혀서 죽은 일본 사건도 있잖아. 근데 그 심장마비의 원인을 못 찾는 거잖아. 우리가 뭐 액션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이마에다 달고 그러고 기록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죽을 때까지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다는 거는. 그 심장마비가 은근히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놀래서 죽는 경우도 있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낚시터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살척 100개 너무 고맙다. 살척이 너무 고맙고. 혼자 있는다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야.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조개야 두고 보자. 고독사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아픈데 그냥 쓰러져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고독사를 그런 류의 어떤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나는 절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놀래서 죽었는가야. 낚시터라든지 호수 같은 데서도 진짜 무섭다. 다음. 이분 총 맞았나요? 왜 왼쪽 가슴 뚫려 있음? 다음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2011년이었습니다. 7월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 단지 놀이터. A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김씨는 오후 3시 10분경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 때문에 애가 다쳤어요. 그 리어카 주인과 연락해서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은 이 경비는 어린이가 약간 놀다가 약간 다쳐서 주인을 찾아서 치워달라는 이런 연락을 받고 어린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리어카 하나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낯선 물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를 받은 리어카는 3년 내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이런 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는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죠. 리어카는 비닐로 수차례 덮여져 있었습니다. 김씨는 경위야 어찌되었건 신고를 받았기에 리어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닐을 손으로 잡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몽땅 걷어내보니 웬 아이스박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씨는 아이스박스를 들어 리어카에서 내리려 했지만 도통 이 아이스박스는 몹시 무거워 내리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김씨는 곧 아이스박스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들여다본 상자 안에는 하얀 비닐로 수십 차례 감겨진 정체불명의 직사각형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악취의 원인인 듯한 검은 액체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을 칼로 뜯어내니 직사각형의 물체, 그 정체는 대형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여행 가방을 결국 열어보게 됩니다. 그 여행 가방은 다름 아닌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발 한 짝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자 놀랍게도 도망난 여성의 시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신은 목과 양쪽 엄지손가락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까닭에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죠. 경찰은 곧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았는데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박모씨, 42살. 시체가 발견된 A아파트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망 시각은 최소 6개월 이상, 양손 엄지손가락과 목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매우 부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사인은 불명으로 나왔고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박모씨는 6년 전부터 행적이 불분명했으며 유일한 단서였던 리어카 주인 정씨는 2년 전에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박모씨를 죽이고 리어카에 유기한 범인에 대한 단서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유기된 놀이터 근방에는 CCTV조차 없었으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리어카를 그곳에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얼마간 지속이 되다 곧 단서를 찾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으며 아직도 박모 씨를 죽인 범인에 대한 단서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박모 씨의 사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박모 씨는 왼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행적이 묘연해지기 전 2005년 남편과 이혼했고 전 남편은 강원도 모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자폐증으로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시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그리고 박모 씨는 지난 2011년 4월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자, 리어카 주인 정모씨. 정모씨는 2009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며 매달 박모 씨 앞으로 나오는 40만 원의 장애수단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모 씨와 정모 씨의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근거 또한 부족한 상태로 용의선상에 잠시 올렸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였기에 수사는 종료가 되었으며 이웃 주민의 증언으로 암으로 사망하기 전 박 씨와 본인의 동거인 등재 신고를 부탁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거리뷰. 사건이 알려지던 2011년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0년 기준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네이버 거리뷰에 나오는 이 놀이터에 놓여진 리어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신 사진으로 대체가 되며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네 번째 의문점은 2011년 7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야산공원에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었으며 얼굴까지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40대 여성의 피해자인 점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이 둘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미제 사건이 몇 안 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이며 미제 사건이 정말 몇 개 안 되거든.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아파트 16단지 살던 콧박이가 증언글을 썼네. 바로 옆 단지였는데 친구들이랑 자주 놀던 놀이터였고 갑자기 놀이터에 경찰들이랑 과학수사대 분들이 와있다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17단지 놀이터를 갔다고. 그 리어카 위에서도 올라가면서 놀았었다고. 근데 리어카 안에 있는 캐리어를 열고 나니까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 몇 년 동안 그 리어카는 그 놀이터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나를 포함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게 신기했었다고. 그 후에 놀이터도 아예 싹 바뀌고 그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놀이터에 잘 안 가게 되었다고. 아파트 단지 야산공원. 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야 이거 존나 와. 그러니까 나 이 범인이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상식을 뛰어넘고 뒤집었어. 애들이 많이 놀고 사람 유동인구가 오히려 많은 곳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물건처럼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걸 계속 지켜봤다는 거 아니야. 몇 개월 지나고 나서도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멀리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담배를 피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쭉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 가겠지. 리어카. 아이스박스에. 이번엔 공포 썰 가자. 그니까 우리가 사실 좀 그런 나도 좀 후줄근한 동네 살아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막 벽에 락카칠 같은 걸로 막 낙서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애들도 많이 없고 그냥 노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는 청소년도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정자 같은 데 앉아있다가고 관리도 안 돼 있어서 수풀도 많이 자라있고 그런데 가본 적 있지 않아? 다들? 만약에 진짜 내가 살인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통은 야산, 강, 바다. 김유정이도 그랬잖아. 지 전남편 죽여가지고 토막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뿌렸잖아.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 아주 아파트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을 많이 다니고 아 고유정 아파트 공원 같은 곳을 많이 다니고 그 지역 그 지역의 동네 아주 잘 알고 있고 심리를 사람 심리를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 살인마는. 그 리어카가 있는 거를 보고 몇 년 동안 그 리어카가 서져 있는 걸, 세워져 있는 걸 계속 지켜봤다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시체를 유기하고. 와.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는. 역시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가 잘 알아. 빨리 다음 거 하자 돼지야 주저리 주저리 시이벌. 읽기 귀찮냐? 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진짜 잔인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토막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 진짜 무서운 놈이네. 좀 채워 넣어라 이제. 네. 너무 없다.
올린 것 중에 이너 있는데 그 이너 괜찮거든요. 이너? 네. 이너의 실제 기록들? 네. 와. 이너? 이게...